네오시티에서 가장 유명한 고급 아파트잖아. 달고 아저씨는 보기엔 안 그렇게 보이는데 되게 부자인가 봐. 자, 들어가자. 와, 여긴 보안장치도 최첨단이네. 해동이 됐다. 어? 내용이 뭐냐면 닫힌 구슬이 가리키는 장소를 찾아 알아? 대진아, 닫힌 구슬이 뭐야? 이게 닫힌 구슬이라는 거다. 3년 전 왕 교수님께서 발견한 건데 그 당시 같이 발견된 유물들하고 뭔가 달랐어. 그래서 한번 열어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지. 결국 못에 쓰는 물건인지 알아내지 못했단다. 근데 이건 어디 있어요? 주대인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돼 있다. 이걸 발굴할 때 후원해준 사람인데 그곳은 아주 경비가 삼엄하지. 그럼 우리가 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안 보여주겠네요? 그건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부탁하면 돼. 그분이랑 잘 아세요? 아, 뭐 그냥 조금. 그 조각 두 개를 맞췄더니 이런 모양이 나타났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주마. 어? 모양이 딱 맞네. 이 산은 뭐죠? 네오시티에서 서남쪽으로 한 100km 정도 가면 나오는 산이다. 이 피라미드는 뭐예요? 왕 교수님 말고 다른 고고학팀에서 발굴한 유적이야. 지금 한창 발굴 중이지. 어, 그럼 거기에 가서 조사해보면 고대 문명이랑 접지비법에 대한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마도. 맹주님께서 우릴 부르셨다고? 이제 겨우 잡지 촬영 끝내놓고 도시락 먹으려던 참이었는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가능한 쉬는 시간 안에 끝내줬으면 좋겠어. 공감이야. 오후에 거래처랑 약속이 잡혀있는데 이건 큰 건이거든? 어?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어? 넌 대체 누구니? 맹주님의 명을 받들어 접지비법의 수수께끼를 푸는 총책임자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우선 그쪽 이름부터 밝히지 그래? 그럼! 아! 차차차차! 괴색쥐라고 불러주십시오. 무슨 이름이 그래? 듣고 보니 믿음이 더 안 가는데? 이거 이러시면 안 되죠. 이래선 회의도 할 수 없습니다. 맹주님께서 이 일을 보고받으시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으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런... 잠깐! 아니, 너 농담을 한 소리야! 맹주님 명령을 거역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아, 진짜야! 맞아. 요즘 일이 잘 안 풀려 기분도 별로고 해서 그냥 한번 웃자고 그런 거다. 그러니 오해 말라고. 근데 무슨 일이지? 유적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당신들이 좀 찾아줬으면 해서요. 열쇠? 그게 지금 어디 있는데? 바로 여기죠. 주대인배 접지배틀 대회? 거기에 열쇠가 있다는 건가?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열쇠입니다. 이 둥근 것이요. 저게 열쇠라고? 저걸 믿어야 하나? 당신들이 믿든 안 믿든 전 진실만을 얘기할 뿐입니다. 어쨌든 그걸 가져오면 되는 거지. 부탁드립니다.